어허, 제가 한 명 잡았네요. 오케이, 나이스. 한 명 잡았고. 오케이, 여기서 우리 팀을 흠뻑 적게 해주면은 우리 팀이 무한으로 그 장전을 한다는 거지. 이 사람이 오오, 나 어디서 한테 맞았다. 여기서 카드 쏘고. 그렇지. 안돼 안돼, 죽지마 죽지마.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케이, 얘 잡자. 잡았다. 아이고, 잘못 썼다. 동굴에서 옆에 안에 한 명 있어. 안에 한 명 있었어. 오케이, 아직 괜찮죠? 오케이, 괜찮아. 여기서 한 명 구하라면은 여기에서 쏘겠습니다. 전, 세봉님 보러 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젊은 세봉님 많이 봐야죠. 맞아, 오늘 제일 젊어. 여기 동굴에 한 명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아, 동굴이 아니구나. 아, 만핀데 근데? 나 너무 딸피야. 야, 우리 팀 한 명 더 잡아야 돼. 우리 팀이 한 명 더 잡아야 돼. 카드 쓰면서. 아, 졌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우린 네 명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히터겜에서조차 우리에게 바람을 틀 수가 있어요, 비블썸프 바이웨. 나 한 판도 못 이겼어. 어, 뭐야, 근데 내가 그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이었어. 진짜 막판? 레막 진짜 마지막. 아까 누가 아카즈카로 한 번만 해달라 그랬죠? 정말 이제 진짜 마지막 하겠습니다. 아까 부탁을 하셨으니까 진짜 세계 최고 마지막. 진짜 이보다 마지막일 수 없는 마지막으로만 한 명 해주고. 어디 찍이야? 아, 여깄다. 이카루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총이죠 이게? 저게 저격총인가? 한번 이걸로 랭게임 한 번만 진짜 마지막 해볼게요. 하고 잠깐 랭게임은 미리 신청을 해놓고 뭘 하든 하자. 아, 저격총인가 봐. 봐봐. 어, 뭐야, 뭐 벌써 찼어? 헐, 뭐 생각보다 좀 빨리 차는데? 총을 좀 바꿀까? 덱은 일단 내가 봤을 때는 오늘 얻은 거 이거 두 개를 쓰는 게 좋은 거 같고, 이걸로 일단 이게 훨씬 좋은 거 같고. 그 다음에 잠깐 사람 좀 찾는지 좀 볼게요. 한 자리 남았다. 와, 엄청 빨리 찬다. 이거 저격총 괜찮아요? 야, 저 사람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나랑 같은 총인 거 같은데 훨씬 좋은 건가 봐. 강화시켰나 봐. 극현님 이렇게 그동냥인. 그러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저격총도 한번 해보지 뭐. 해봐서 뭐 이거저거 바주카? 아, 안돼. 이카로가 오케이. 이렇게 하고 대변집에서 바주카가 좋은가요? 알았어, 바주카 한번 사용해줄게. 아, 이 강화가 아니고 총을 좀 바꿔볼게요. 바주카가 없는데? 이거 가자. 최고다. 꺄님! 당신 대물 맥죠? 아, 그거 말한 거야? 로켓 런처 말한 거야? 아, 이미 넘어가 버렸나봐. 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꼬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켓이 그거구나. 아, 내가 잘못 봤다. 바주카라고 써있을 줄 알았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또 한 명 튕겼다. 어, 저 사람 료나가 가지고 있는 저 총은 뭐야? 겁나 좋아 보여. 우리 팀 한 명 튕겼네요? 이게 조금, 아, 꼭 몇 명씩
한 튕기고 시작한다. 우리 팀도 왠지 한 명 튕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3대3으로 시작을 하겠네요. 아 뭐야?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될 줄이야. 그러면은 저기 뭐야 바주카로 바꾸고 시작합시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쟤네 아마 이제 뭐 3대3으로 하거나 이랬겠지 뭐. 로켓 런처로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덱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상점을 좀 이용할 수는 없나? 여기 안에 들어와서는 조금 뭐랄까? 아스카가 아니라 옷을 좀 바꿔보고 싶어서 그런데 그래? 아 여기에서는 즐겨찾기 코디. 아 코디를 바꿀 수 있다. 즐겨찾기 코디만 바꿔서 갈 수 있는 건가 봐요. 내가 지금 그거를 설정을 안 해가지고 그냥 기본인 상태로 커은이 만 좋아하지 말고 셋이 DLC 캐릭터도 사랑합시다. 응원리 미응리유. 아 커은님 당신 누구인 됐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윗이 있는 DLC 캐릭은 사기가 매우 어려운 DLC 캐릭터예요. 가장 최강 캐릭터라고 불리는 그런 캐릭입니다. 이모 캐릭터라뇨. 뭐랄까 나를 캐릭터로 하자면 어떤 캐릭이냐면 그나마 본 것 최근에 본 것 중에 비슷한 걸 럭키세범추라고 했을 때 뭐 그럭저럭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럭키세범추 하자. 아니면 아 내가 요즘에 애니를 잘 안 보니까 내가 뭐 애니에 대한 정보가 없어가지고 그냥 럭키세범추 합시다. 3시 DLC 캐릭은 무료로 당신을 매도해드립니다. 매도는요? 저 매도 잘 안해요. 매도는 초홍이가 잘하지. 초홍이가 사람 들을 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좀 비싸기도 해요. 근데 이게 플스 올리라서 이게 스팀에 나왔으면 지금쯤 이제 좀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오로지 플스 게임으로만 가능하다 보니까 플스가 있으면서 이런 씹도 게임을 하고 심지어 멀티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지.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게 진짜 돈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얼마 별로 사람들이 안 사는데 그 얼마 안 사는 사람들이 DLC를 다 사줘. 그러니까 두 명이 이 게임을 사는 것보다 한 명이 이 게임을 사서 DLC를 다 사는 게 개이득이야.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세 명이 이 게임을 사는 이 DLC를 만약에 다 산다 치면은 솔직히 10명이 이 게임 하나 사는 것보다 한 명이 DLC를 다 사는 게 더 이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 회사가 아예 그쪽을 노리고 나온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파이어앤 구인물밖에 없다고 자신의 실력을 보호하는 상식 캐릭이었다. 이번엔 진짜 이겨보자. 이번에 바주카포 들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씹덕은 돈이 된다 명언이라고? 근데 진짜 씹덕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비하니까 오늘만큼은 좀 얘기를 다르게 하자면 해리포터 덕후들이 그 지팡이 다 모으는 거 봤어요? 진짜 단적인 예로 꼭 네다십 이런 게 아니어도 그냥 무언가를 소지팡이를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 뭐 해리포터 진짜 덕후 있고 아이언맨 덕후들도 진짜 장난 아니고 그 로봇 피규어별로 싹 다 모아놓잖아. 그리고 또 뭐야 아 그리고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신발 덕후분들은 신발을 사가지고 방에다가 한 번도 안 신고 이렇게 전시를 해놓잖아. 그러니까 이
조금 나는 그게 약간 조금 되게 와 진짜 게다가 신발이 말이야 진짜 비싸단 말이야. 오타쿠는 돈이 된다. 오타쿠들의 일 최고다. 다비키 여자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되게 신기해. 신발은 신지 않을 거면서 되게 막 몇 년도 그 뭐라 그래야지? 한정판 빠진지 아, 구독냥이님 오길 구독냥이 꿈매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게임을 한다고만 해서 십덕이라고 볼 수는 없고 매니아 잠깐만 매니아 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매니아라고 부를 거면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되지? 뭐 약겜 매니아를 해야 되나? 그냥 십덕이 낫겠다. 그냥 십덕이라 하자. 아 레디 아 이거 랭게임은 자동으로 시작해요. 가슴매니아보다 십덕이 낫잖아. 솔직히 십덕은 별로 욕이 아닌 것 같아. 세범타쿠도 돈이 된다. 트레일량이 세범타쿠는 못 봤는데 아, 또 한 명씩 튕기기 시작한다. 또 시작됐다. 범인은 이 안에. 설마 또 내가 튕기는 건 아니겠지? 제발. 오케이 됐다. 3대4네요 우리 팀이 자. 상대 팀이 3이네요. 아니 막 안에서 막 몇 명씩 막 꼭 튕겨나가. 여러분 세범타쿠가 돈이 된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뭐 제 얼굴이 박힌 컵을 팔고 이러면 살 거예요? 저는 가슴 매니아 맞아요. 유키오 사랑의 영원히님 말 안 하셔도 알아요. 아이디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아 이번에도 데스매치네요. 가자. 오케이 바주카포. 상대 팀이 되게 잘하던 사람 하나 있다. 어 근데 우리 팀에도 되게 잘할 것 같은 사람 있어. 뭔가 따라하면서 해보자. 아 이카루가 이쁘죠? 안녕하세요 이카루가예요. 자 오늘 회색 도시 안 하시나요? 아 왜 벌써? 밤에 잠도 안 온다고요. 엉엉엉엉 기둘 점프. 하하 물 없어 얘부터 물 없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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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어디 갔어? 아 이미 아 어떡해! 안돼 살려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 있는지 아무도 모를 것 같아. 아무도 안 오면 돼. 5초만. 5, 4, 3.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죽었다. 아, 아 뭐야? 야 이거 쟤 걔 핵병대 같아. 어 지금 오늘 본 것 중에 제일 세다. 와 미쳤다 저거 진짜. 오늘 본 것 중에 제일 셌어 저거. 가자! 와 쟤 좀 잘하는 것 같아 진짜로. 아 왜 이렇게 안 맞지? 내가 못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팀 한 명 부활시키고 있고요. 우리 팀 두 명이나 죽었어. 저기 막 누가 날라다녀. 저기 프로게이머 있어. 간다 카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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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따라서 저기로 오고. 아직 저는 피 안 피거든요. 뒤에서 바주카포 날리면서 천천히 가자 천천히. 오늘 선풍기에 정말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약품 호출도 했는데 새벽에 헐떡이면서 일어났습니다.
헐떡이면서 일어났다고? 왜 뭐 진짜야? 아니면 뭐 이 게임보다 헐떡였다는 드립이야? 아 쟤 왜 이렇게 안 맞지? 아 나 한 대 맞았다. 조심 조심. 여기 딸피 딸피. 그렇지 딸피 그렇지. 오케이 들어갔고요. 요거 우리 팀이 한 명 잡았고 우리 팀이 압도적으로 지고 있어. 치면서 오케이. 자 쏘면서 물 채우고. 오오 온다 아 이게 점프할때도 물이 드는게 이게 살짝 조금 아쉽네. 아 나는 예전에 이거 광고 나올때 말이야 진짜 재미없을줄 알았는데 아, 생각보다 되게 재밌게 즐기고 있는 내 자신이 생각보다 너무 재밌게 하고 있는데 나? 유도탄 좀 써보란다. 알아보고 좀 써봐라. 아 유도탄이요? 유도탄은 어떻게 써? 나 부활할 때 알려줘야 되는데? 오케이 일단 잡힌 건 아니.. 아 이것도 잡힌 걸로 치나? 오케이 한 명 잡았는데? 한 명 잡았는데 이거? 아 오케이 들어갔나? 수술 들어갔나? 유도탄 어떻게 써? 아는 사람이 있을까? 유도탄 왠지 잠깐만 R1이 아닐까? R1? 아, R1은 아닌 것 같고 오케이 잡았다 내가 할게 오케이 됐다. 방송 보는데 엄마가 성심하게 쳐다봐요. 어 그럴만해요. 죄송하지만 쉴드 불가거든요. 그렇게 보실만해요 여러분. 가족에게 들키지 않도록 제발 조심하세요. 이 새벽에 진짜 여동생이나 누나가 보면 정말 여러분들에 대해서 막 어딘가에 고민 상담을 올릴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 동생에 대해서 올릴 고민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제 남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핸드폰 모바일로 이상한 걸 보고 있었어요. 세범님은 싸우러 다니시는 게 아니라 산책 나온 겁니다. 종종 소나기에 젖어 눕는 것일 뿐입니다. 이 게임도 드럽게 못하네 진짜. 당신의 마음에 세범세복귀 흑흑흑 비블섬프 코스프레 실패. 뭐요? 늦은 세봄 타쿠 세봄 콘크리트님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못하네요. 심지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무기는 두 가지 모드가 있고 R1을 누르면 모드가 바뀐다. 자동 에임이야. 내가 시선을 좀 돌리면 자동으로 에임이 잡히는 시스템이야. 근데도 못하네요. 그래도 제가 못해가지고 재미 많이 봤잖아요. 내가 이거 너무 잘해버렸으면 어쩔 뻔했어. 일단은 싱글플레이어를 좀 해볼건데 1시 18분이니까 2시까지만 하고 2시부터는 회색도시 하고 2시부터 4시까지 회색도시 하고 4시부터 6시까지 일상라디오 오늘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엠스와 뭘 파인다. 회크리트 나와라 헤드크리트. 여러분 회색도시 되게 재밌으니까 좀 보세요. 아니면 저기 저번에도 말했지만 머릿수라도 채우세요. 일단 탈의실 가서 스킨십 해보죠. 머릿수라도 채워서 이 게임 도대체 왜 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내가 이상한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머릿수라도 채우시던가요. 스토리 모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처음부터 시작할게요.